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영상 바로 이 불가사리에게 제가 노끈으로 끈으로 굉장히 꽁꽁 싸매면 과연 풀까라는 걸 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연하게 그 끈들을 샤샤샤샥 풀었던 이 별불가사리입니다. 자 근데 댓글 보니까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아 그거 그렇게 묶어서는 당연히 풀지 왜 그렇게 묶었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촘촘하게 한번 해보고 오늘의 포인트인데 바로 짜잔 이 고무줄을 우리 불가사리 친구에게 슝슝슝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채워놨을 때 과연 푸는지 그리고 추가로 또 실험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불가사리에게 한번 제가 좀 잘 한번 묶어볼게요. 제가 잘 못 묶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헐렁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자 여기서 싹둑 자르고 저번과 같이 해서 바로 해볼게요. 바로 투입.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불가사리는요 실로 묶으든 노끈으로 묶든 묶으면은 풉니다. 예, 여러분들 강력하게 풀어도 얘가 쭈그렸다가 수축백창하면서 풀고 관적으로 실을 움직여서 풉니다. 이제 보셨죠? 강하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짜잔 바로 이 고무줄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이 고무줄이 그래도 좀 작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걸 여기다가 걸려면 좀 약간 팽팽하게 당겨서 탁 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고무줄을 바로 벗어낼 수 있을지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댓글이 써있길래 제가 커뮤니티도 올렸었죠. 네 바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이서야 하게 되네요.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 친구는 별불가사리라고 하고요. 생명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오 야야야 이거 고무줄 팽팽한데? 풀 수 있나? 자, 이거 마구잡이로 할게요, 여러분. 진짜 팽팽해요. 이렇게 당기면 팽팽하게 되고요. 줄보다 제 생각에 이거 더 풀기 힘들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풀기 힘듭니다, 이거. 근데 이 친구가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풀기 힘듭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거지? 우선은 이렇게 몇 개를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은 조금 별로일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만 할까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내 손에 풀어도 내가 풀기 힘들겠다. 이 친구는 참고로 팬티스랑 멘티스랑 같이 지내던 절친인데 뚱이라고 별명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벌써 움츠리들고 있죠? 자 바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수 슈? 자 근데 바로 여기 성게 두 마리가 있는데 불가사리 친구 끝나면 바로 이 성게 친구들한테도 고무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불가사리 친구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못 풀고요. 지금 한 보라성게한테 한번 코부주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보라성게고요. 이제 자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핀이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한데 조금 다시 자라나고 있나 봐요. 이 핀이 좀 얇은 쪽, 짧은 쪽 이쪽에다가 좀만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선 넌 입수. 그 다음에 이제 말똥성게. 말똥성게는 큰 거 있죠? 큰 고무줄을 여기다가 씌워버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또 단단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게 가시의 사이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거의 박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얘도 투입. 뭐야? 뭐야, 쟤 거의 다 풀었네? 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풀었네? 뭐, 풀 줄은 압니다. 조금만 다시. 당황스러운데? 조금 더 위에 큰 가시가 껴있는데, 큰 가시는 제가 이 정도면은 못 뺄 거예요, 아마. 아, 이건 심했나? 자, 여기 보시면은, 좀 그나마 중간 가시 정도 길이에 한번 걸쳐봤습니다. 자, 이 상태로 관찰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자, 보시면은 아까 굉장히 얇게 했을 때는 우리 보라성게 친구도 풀긴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오, 조금 길다고 긴 곳에 바로 걸쳐버리니까 버는 게 좀 힘들어 보이네요.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불가사리랑 우리 성게 친구들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외로 불가사리 친구가 벗지 못해가지고 조금 불가사리한, 껍질 벌어졌어. 무튼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에 별불가사리로만 해봤는데 다음에 자연에 있는 불가사리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세생.